헬로, 안녕하세요. 성령 전도사님이에요. 벌써 무더운 8월이 지나 9월이 되었어요. 새로운 9월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가요. 함께 기도로 큐티 시작해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9월을 허락해 주시고 큐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오늘은 예수님이 좋아요 9월 10월호 34쪽을 펼쳐보아요. 오늘의 제목은 두 천사를 대접한 롯이에요. 함께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또박또박 읽어보아요.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신 후에 아침 일찍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다. 롯이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돌이켜 롯의 집으로 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몰려나와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외쳤습니다.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아멘. 이번에는 친구들의 목소리로 두 번 더 읽어보아요. 두 번 더 읽고 다시 만나요. 말씀 잘 읽었나요? 아브람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아브람의 조카가 있어요. 그 사람은 롯이에요. 아브람에게는 양떼와 소떼, 그리고 장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카 롯에게도 그의 양떼와 소떼, 그리고 장막이 따로 있었어요. 둘의 재산은 한 땅에 머물기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했어요. 그러자 아브람은 롯에게 말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브람은 롯과 떨어져 살자고 말했고 롯도 아브람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롯이 보기에는 동쪽에 있는 땅이 물도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롯은 동쪽으로 떠났고 롯은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죄악이 가득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죄를 짓고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벌하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두 천사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렇게 두 천사가 소돔에 왔어요. 롯은 성문에 앉아있다가 두 천사를 보았어요. 롯은 천사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맞이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고 아침에 길을 떠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두 천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낼 거라 답했어요. 그럼에도 롯은 천사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머물다 가길 간절히 권했어요. 그만큼 소돔은 밤에 거리에서 지내기 험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두 천사는 롯의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소돔의 젊은 남자부터 늙은 남자까지 몰려와서 롯의 집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롯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롯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롯의 집에 온 두 천사에게까지
죄악된 행동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두 천사는 문 밖의 남자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롯은 달랐어요.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두 천사를 맞이하고 정성스럽게 섬겼어요. 우리도 롯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믿으며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함께 말씀 열매를 보아요.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를 롯과 소돔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대접했나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며 답을 적어보아요. 함께 답을 적은 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답을 잘 적어보았나요?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를 롯과 소돔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대접했나요? 그래요. 롯은 두 천사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빵을 구워줬어요.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천사들을 욕보여야겠다고 하며 자기들에게 끌어내라고 외쳤어요. 이렇게 롯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고 착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롯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정성껏 섬겨요.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에게 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롯은 두 천사를 정성껏 섬기고 대접했어요. 이런 롯처럼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잘 해주었어요. 한 주간 말씀 잘 듣고 말씀 따라 살다가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